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12과 지금 몇 시입니까?를 공부합니다. 12과에서는 n, 시간에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안v, 안dv, 안av를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시입니까?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1시 반입니다. 약속이 있습니까? 네, 2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한국 친구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아니요, 오늘은 공부를 안 합니다. 같이 공연을 봅니다. 공연을 몇 시에 봅니까? 공연은 3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공연을 몇 시에 봅니까? 약속이 몇 시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몇 시입니까? 시간. 시간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시계입니다. 짧습니다, 짧습니다. 시, 시입니다. 깁니다, 깁니다. 분입니다. 시계, 시간은 시하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봅니다. 음, 질문합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우리 몇 n 몇 n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 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계 시간을 질문합니다. 몇 시, 몇 분입니까? 질문합니다. 음, 대답합니다. 시, 분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 한, 두, 세, 네, 말합니다. 우리 숫자를 공부했습니다. 숫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 2, 3, 4. 숫자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시는 하나, 둘, 셋, 넷 말합니다.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네 말합니다. 그리고 분은 1, 2, 3, 4 말합니다. 그래서 1분, 2분, 3분, 4분 말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몇 시, 몇 분입니까? 여러분, 몇 시? 12, 12시? 아니요. 12시, 몇 분입니까? 1분? 아니요. 5 5분입니다. 12시 5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몇시몇 몇 분입니까? 좋아요. 1시 1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잘했어요. 2시 2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네. 3시 3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맞아요. 4시 4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5시 5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네. 6시 6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7시? 아니요. 7시 7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잘했어요. 8시 8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네. 9시 9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10시 10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네. 11시 11분입니다. 몇시몇 몇 분입니까? 맞아요. 12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12시 반입니다. 여러분, 30분 30분 반 말합니다. 반 말합니다. 30분 반 갔습니다. 여러분, 몇시몇 몇 분입니까? 18시 45분 아니요. 한국에서 18시 말안 합니다. 오후 6시 45분입니다. 오후 여러분 오후 알아요? 우리 하루 하루를 공부합니다. 몇 시입니까? 아, 0시, 12시. 몇 시입니까? 네, 11시 59분입니다. 0시 12시부터 11시 59분까지 오전 오전입니다. 몇 시입니까? 네, 12시입니다. 그리고 몇 시입니까? 맞아요. 23시 59분입니다. 12시부터 23시 59분까지 오후 11시 59분까지 오후입니다. 여러분, 오후는 12시, 13시, 14시, 15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13시, 14시 말안 합니다.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셋이 말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자, 여러분, 하늘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산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해. 해가 있습니다. 해가 있습니다. 낮. 낮입니다. 산 위에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달 달입니다. 하늘에 달이 있습니다. 밤입니다. 낮하고 밤 모두 하루 하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밥을 몇번 먹습니까? 맞아요. 세번 먹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점심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저녁에 밥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시간입니다. 하루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아침 인사 안녕, 점심 인사 안녕, 저녁 인사 안녕 모두 갔습니까? 아침 인사가 있습니다. 점심 인사가 있습니다. 저녁 인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몇 시입니까? 네, 10시입니다. 몇 시입니까? 맞아요. 오후 1시 30분, 오후 1시 반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10시, 10시에 시작.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에 공부를 합니다. 11시에 공부를 합니다. 12시에 공부를 합니다. 오후 1시에 공부를 합니다. 오후 1시 반에 끝! 아, 끝! 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오후 1시에 끝! 끝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러분, 몇 시에 시작? 맞아요. 10시부터 몇 시에 끝? 네, 오후 1시 반까지.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시 반까지 공부를 합니다.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7월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서 삽니다. 그리고 9월에 여러분 고향에 갑니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국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삽니까? 아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국에서 삽니까? 말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국에서 삽니까? 네. 7월, 7월부터 9월, 9월까지 한국에서 삽니다. 대답합니다. 월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몇 시부터? 네, 10시부터 몇 시까지? 맞아요. 오후 1시 반까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12시, 1시, 1시 30분. 공부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삼십 분반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합니까? 몇 시간 몇 시간 공부를 합니까? 아. 하나, 둘, 셋. 30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공부를 합니다. 3시간 30분. 3시간 반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일을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합니까? 네. 아홉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일을 몇 시간 몇 시간 합니까? 맞아요. 일을 아홉 시간 아홉 시간 합니다. 9시 아닙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합니다. 영화를 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화를 봅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화를 봅니다. 그럼, 영화를 몇 시간 봅니까? 좋아요. 영화를 2시간 봅니다. 여러분, 몇시몇 몇 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몇 시간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 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질문합니다. 친구가 운동을 합니다. 몇 시? 몇 시에 운동을 합니까? 몇 시에, 몇 시에 운동을 합니까? 음, 오후 5시에 운동을 합니다. 오후 5시 운동을 합니다가 아닙니다. 오후 5시에 운동을 합니다 말합니다.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음. 오늘 저녁에 친구를 만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n 시간 에 시간 뒤에 에 말합니다. 시간 에몇시몇분 몇시몇 몇 분에, 몇 시에 말합니다. 오전, 오후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후에 말합니다. 낮, 밤, 낮, 밤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에, 밤에 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오, 아침에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오, 점심에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와, 저녁에도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좋습니다. 시간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모두 에 말합니다. 그럼 오늘, 오늘 몇월 며칠입니까? 여러분이 달력을 봅니다. 아, 오늘 10월 9일입니다. 어제 10월 8일입니다. 내일 10월 10일입니다. 오늘 어제 내일 에 어제에 오늘에 내일에 약속이 있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아닙니다. 에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은 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합니까? 내일 무엇을 합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입니다. 언제? 네,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대학로? 대학로는 장소입니다. 오늘 저녁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학로는 장소입니다. 대학로는 서울에 있습니다. 대학로 공연 보다. 여러분 공연을 알아요? 공연은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모두 공연입니다. 공연을 보다 대항로 장소입니다. 그래서 네, 대항로에서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대항로에서 공연을 우리 n을, av를 공부했습니다. 공연을 봅니다. 말합니다. 1번 오전, 시간입니다. 도서관, 장소입니다. 가다, av, 도서관. 맞아요. 가다, 오다, 다니다, 장소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도서관에 갑니다. 선생님, 애가 두 개입니다. 네, 괜찮아요. 오전에, 시간에, 도서관에, 장소에, 가다. 오전에, 도서관에, 갑니다. 말합니다. 점심, 학생식당. 학생식당은 학교 안에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밥, 먹다. 어떻게 말합니까? 네. 점심에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주말. 여러분 주말을 알아요? 네. 주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주말은 일을 안 합니다. 회사 아니요. 회사에 안 갑니다. 집에서 쉽니다. 친구들하고 놉니다. 주말 낮 아르바이트 하다. 네. 주말 낮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어디에서? 네. 신촌에서 누구를? 친구를 만나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신촌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말합니다. 잘했어요. 자,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몇시 일어나다? 몇 시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몇시몇 몇 분에 일어납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몇 시에 일어납니까? 네. 7시. 7시에 어! 일어납니다. 언제 수업 끝나다. 우리 끝 공부했어요. 언제 수업이 끝납니까? 네. 12시. 12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몇시 친구 만나다 질문합니다. 네. 몇 시에 친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몇 시에 친구를 만납니까? 맞아요. 3시에 친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3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어, 선생님, 오후에, 3시에. 아니요, 오후 3시, 오후에, 없습니다. 오후 3시에. 시간에, 시간에 두개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뒤에, 한개 말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친구를 만납니다' 말합니다. 몇시 저녁 먹다. 네. 몇 시에 저녁을 먹습니까? 여러분 몇 시에 저녁을 먹습니까? 저녁입니다. 오전이 아닙니다. 6시 반에 오후 6시 반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네. 6시 30분에 저녁을 먹습니다. 선생님, 아침, 점심, 저녁, 하루입니다. 시간입니다. 네, 시간입니다. 그리고 밥. 밥도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말합니다. 몇시 잠, 자다? 좋아요. 몇 시에 잠을 잡니까? 여러분 몇 시에 잠을 잡니까? 맞았어요. 11시에 잠을 잡니다.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에릭 씨의 하루입니다. 일어납니다. 공부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여러 가지 말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릭 씨는 몇 시에 일어납니까? 몇 시? 네. 오전 8시. 오전 8시에 일어납니다. 에릭 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합니까? 잘했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에릭 씨는 몇 시에 점심을 먹습니까? 네,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에릭 씨는 혼자 점심을 먹습니까? 아니요, 친구하고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에릭 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업, 수업을 듣습니까? 네. 1시 10분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에릭 씨는 언제 저녁을 먹습니까? 네. 6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에릭 씨는 언제? 친구하고 같이 농구를 합니까? 네. 7시부터 9시까지 친구하고 같이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몇 시간, 몇 시간 합니까? 좋아요. 두 시간 농구를 합니다. 에릭 씨는 언제 컴퓨터를 합니까? 몇 시? 네, 아홉 시에 컴퓨터를 합니다. 에릭 씨는 몇 시에 잠을 잡니까? 좋아요. 열 시, 한 시, 열한 시 반에 잠을 잡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납니까? 여덟 시. 아홉 시에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네,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시간 에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납니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우리 이강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안V를 공부합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학교에 갑니까? 아니요. 내일은 일요일은 학교에 갑니다가 아닙니다. 안 갑니다. 학교에 안 갑니다 말합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그 책이 비쌉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말합니다. 그럼 비쌉니다. 반대. 네, 아니요. 쌉니다. 아니요, 쌉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안, 비쌉니다. 안, 비쌉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안V는 안AV, 안DV 모두 사용합니다. 고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고기를 좋아합니까? 고기! 삼겹살 알아요? 네, 삼겹살은 돼지고기입니다. 불고기를 알아요? 네, 불고기는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킨! 치킨은 닭고기입니다. 고기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니요, 네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어, 선생님 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같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는 dv dv입니다. 그래서 ne가 좋다. n e 가 좋다, 좋다는 d v 입니다. n e 가 좋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다는 av 입니다. 그래서 n 을 좋아하다, n 을 좋아하다 말합니다. 저는 고기를 안 좋아합니다. 안은 DV 앞, AV 앞에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합니까? 아니요,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 공부합니까? 공부하다. 엔하다. av입니다. n하다 av는 안 공부합니다가 아닙니다. 공부를 공부를 안 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dv av 앞에 안안 안 말합니다. 많다. 크다, 모두? 네, dv입니다. 많습니까? 아니요. 안, 많습니다. 안, 많습니다. 네, 적습니다. 입니다. 큽니까? 아니요. 안, 큽니다. 안, 큽니다. 네, 작습니다, 작습니다입니다. 먹다 밥을 먹습니까? 아니요, 안 먹습니다. 다닙니까? 학교에 다닙니까? 아니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학교에 안, 단입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안, dv, av 모두 사용합니다. 그리고 dv 앞에, av 앞에 있습니다. 그럼 av입니다. n 하다 av. n 하다 av는 n 하고 하다 사이에 n 하고 하다 사이에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n을 안 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일 하다.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여러분 일 합니까? 아니요.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방 방을 청소합니까? 아니요. 청소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래합니까? 아니요. 노래를 안 합니다. 말합니다. 안 일합니다. 안 청소합니다. 안 노래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엔이다. 학생이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입니까? 제가 학생입니까? 안 학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엔이다. 공부했습니다. 엔이가 아닙니다. 말합니다. 저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말합니다. 안 학생입니다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입니다. 안 있다가 아닙니다. 있다, 없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 맛있다. 음식을 먹습니다. 맛, 없다입니다. 아, 안 맛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아, 맛없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재미없습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재미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압니까? 아니요, 선생님. 몰라요. 모릅니다,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안 알아요? 안 돼요. 알다, 반대, 모르다입니다. 엔이다, 엔이가 아니다. 있다, 없다. 알다, 모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 동생이 키가 큽니까? 아니요, 아니요, 말합니다. 그러면, 큽니다. 반대. 아니요, 작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오늘, 안, V. 안 부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키가 안 큽니다. 말합니다. '안 키가 큽니다' 안 돼요. '큽니다', 'DV 앞에 안이 있습니다'. 키가 안 큽니다. 말합니다. 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운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다. 운동하다도 DV입니까? AV입니까? 네, AV입니다. 운동하다는 N 하다. N 하다 AV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합니다. 말합니다. N 하고 하다 사이에 아니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 봅시다. 옷이 비쌉니까? 여러분? 아, 아니요. 쌉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은 안 V입니다. 네, 아니요. 옷이 안 비쌉니다입니다. 방학에, 고향에 갑니까? 여러분, 방학을 알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닙니다. 여름에 아주 덥습니다. 학교에 안 갑니다. 한 달, 두달 쉽니다. 겨울에 춥습니다. 학교에 안 갑니다. 한 달, 두달 쉽니다. 방학입니다. 방학에, 고향에 갑니까? 아니요. 고향에 안 갑니다. 안 고향에 갑니다. 아니요. 고향에 안 갑니다. AV 앞에 안이 있습니다. 집이 좋습니까? 아니요. 집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AV입니까? DV입니까? 네, DV입니다. 그래서, 집이, 집이 좋습니까? 아니요, 집이 안 좋습니다. 말합니다. 밤에 꿈을 꿉니까? 네, 여러분이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까? 아니요. 밤에 꿈을 안 꿉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깨끗하다를 알아요? 여러분이 방, 여러분 방을 청소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방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옷, 옷을 빨래를 합니다. 옷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방을 청소를 안 합니다. 방이 더럽다, 더럽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방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네, 하지만 우리 아니요 대답합니다. 화장실이 깨끗합니까? 아니요. 화장실이 안 깨끗합니다. 선생님, 하다, 하다, 엔 하다. 여러분, 깨끗하다, AV입니까? DV입니까? 네, dv입니다. n 하다 av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깨끗하다 앞에 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떡볶이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흐, 맵습니다. 떡볶이를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 좋아하다 av av입니다. 좋아를 안 합니다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다 av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좋아 n이 아닙니다. n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아를 안 합니다가 아니에요. 안 좋아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네. 아니요. 선생님이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리를 합니까? 아니요. 집에서 요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회사원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안회사원입니다. 가 아닙니다. 아니요. 회사원이 아닙니다. 엔입니다. 엔이 가 아닙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저 사람을 알아요? 압니까? 아니요. 안 압니다. 가 아닙니다. 아니요. 저 사람을 몰라요. 모릅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 알다는 르 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까? 말합니다. 압니다. 모릅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형이 있습니까? 아니요, 형이 안 있습니다. 아니요, 네, 맞아요. 형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있다, 없다, 반대입니다. 이 영화가 재미있습니까? 잘했어요. 아니요. 이 영화가 재미 없습니다. 안 재미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재미있습니까? 아니요. 재미 없습니다. 있다, 없다. 반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친구 학교 안 오다. 친구 학교 내 네,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다, 오다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친구가 학교에 안 옵니다. 말합니다. 1번. 저, 저, 저는 술. 여러분 술을 알아요? 소주, 맥주, 마십니다. 취합니다. 저, 술, 안, 마시다. 어떻게 말합니까? 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말합니다. 동생, 안, 잠을 자다. 어떻게 말합니까? 좋아요. 동생이 잠을 안 잡니다. 안, AV 앞에, DV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잠을 안, 안 잡니다. 말합니다. 형이 안 청소하다. 좋아요. 형이 청소를 안 합니다. 청소하다, n하다, av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 청소를 안 합니다. 말합니다. 영화 안 재미있다. 좋아요. 영화가 재미없습니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안 알다? 안 압니다. 아니요, 맞아요. 그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안 압니다. 없습니다. 모릅니다. 말합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한국 신문 보다. 한국 신문을 봅니까? 질문합니다. 남자. 보다 x. 보다 아니요.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국 신문을 안 봅니다. 말합니다. 그럼 여자 술 마시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술을 마십니까? 남자, 마시다. X. 네. 아니요. 술을 안 마십니다. 좋아요. 여자가 질문합니다. 오늘 바쁘다. 네. 오늘 바쁩니까? 질문합니다. 남자, 바쁘다? 아니요. 좋아요. 아니요. 오늘 안 바쁩니다. 말합니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주말 일을 하다? 여러분, 주말 일을 하다? 일을 하다? 아니요. 주말에 일을 합니까? 아니요. 주말에 일을 안 합니다.입니다. 집 요리를 하다? 여러분, 남자 요리를 하다? 아니요. 질문합니다. 잘했어요. 집에서 집에서 요리를 합니까? 아니요. 집에서 요리를 '안 합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지영 씨의 하루입니다. 지영 씨가 무엇을 합니까? 네, 잠을 잡니다. 지영 씨가 일어납니다. 몇 시? 7시, 7시에 일어납니다. 지영 씨가 학교에 갑니다. 몇 시? 8시 반, 8시 30분에 학교에 갑니다. 지영 씨가 무엇을 합니까? 네, 공부를 합니다. 지영 씨가 친구하고 같이 무엇을 합니까? 맞아요. 운동을 합니다. 무슨 운동을 합니까? 네, 테니스를 합니다. 하지만 테니스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테니스를 치다. 테니스를 치다 말합니다. 테니스를 칩니다. 지영씨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가 무엇을 합니까? 맞아요. 텔레비전을 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영 씨가 몇 시에 일어납니까? 네. 지영 씨는 7시에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지영 씨는 오전에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오전. 아니요. 지영 씨는 오전에 운동을 안 합니다. 오후에 운동을 합니다. 지영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지영 씨는 일을 안 합니다. 지영 씨는 네, 공부를 합니다. 지영 씨는 점심, 점심에 텔레비전을 봅니까? 아니요. 지영 씨는 점심에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언제? 맞아요. 밤, 밤에 '텔레비전을 봅니다.' 지영 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운동.' '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동을 합니다.' '무슨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지영 씨가 무슨 운동을 합니까?' '맞아요.'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를 몇 시간 칩니까?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테니스를 칩니까? 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테니스를 3시간 칩니다. 지영씨는 밤에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지영씨 밤에 공부를? 아니요. 밤에 공부를 안 합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밤에 공부를 안 합니까? 안 돼요. 공부합니다. 지영씨는 밤 11시에 잠을 잡니까? 여러분, 지영씨 몇 시에 잠을 잡니까? 네. 11시에 잠을 안 잡니다. 10시, 밤 10시에 잠을 잡니다. 지영 씨는 몇 시간 잠을 잡니까? 좋아요. 지영 씨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을 잡니다. 9시간 잠을 잡니다. 여러분, 모두 잘 대답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 안부이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놉니까? 공부합니까? 놉니까? 아니요, 안 놉니다. 공부합니다. 우리 3강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3강에서는 무엇을 공부합니까? 맞아요. 말해 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 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우리 먼저 말해 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준희 씨하고 지영 씨가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안 V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시간 애 공부했습니다. 몇 시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잘 듣습니다. 십이 과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한시 반입니다. 약속이 있습니까? 네. 두 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한국 친구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아니요. 오늘은 공부를 안 합니다. 같이 공연을 봅니다. 공연을 몇 시에 봅니까? 공연은 세 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네, 한시 반입니다. 주니치 씨는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 약속을 알아요? 여러분이 주말에 쇼핑을 합니다. 친구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같이 쇼핑을 합시다. 같이 쇼핑을 합니다. 괜찮아요? 친구, 네, 괜찮아요. 우리 주말에 만납니다. 약속,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숙제를 하세요. 꼭 숙제를 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숙제를 합니다. 약속, 약속을 합니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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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습니다. 약속, 말합니다. 준희 씨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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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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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니치 씨는 몇 시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네. 2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한국 친구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공부를 합니까? 아니요. 오늘은 공부를 안 합니다. 같이 공연을 봅니다. 공연이 몇 시에 시작, 시작합니까? 공연이 몇 시부터입니까? 네. 3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답을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시입니까? 한시 반입니다. 반입니다.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네, 2 네, 두 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네, 2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한국 친구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한국 친구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아니요. 오늘은 공부를 안 합니다. 아니요. 오늘은 공부를 안 합니다. 같이 공연을 봅니다. 같이 공연. 공연을 봅니다. 공연을 몇 시에 봅니까? 공연을 몇 시에 봅니까? 공연은 3시에 시작합니다. 공연은 3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따라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 아래에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꿉니다. 여러분 몇 시입니까? 네, 2시입니다. 몇 시입니까? 음, 3시입니다.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몇 시입니까? 네, 3시 30분, 3시 반입니다. 우리 단어를 바꿉니다. 선생님이 '준이치', 여러분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2시입니다. 약속이 있습니까? 네. 3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한국 친구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아니요. 오늘은 공부를 안 합니다. 같이 영화를 봅니다. 영화 영화를 몇 시에 봅니까? 영화는 3시 반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했어요? 자, 이번에는 4시 4시 반 그리고 네, 연극을 봅니다. 여러분 뮤지컬, 뮤지컬은 노래를 합니다. 랄랄라. 그리고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연극은 노래가 없습니다. 연극을 봅니다. 몇 시입니까? 네, 다섯 시입니다. 우리 단어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준이치입니다. 선생님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네 시입니다. 약속이 있습니까? 네, 네시 반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음, 한국 친구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아니요, 오늘은 공부를 안 합니다. 같이 연극을 봅니다. 음, 연극을 몇 시에 봅니까? 연극은 다섯 시에 시작합니다. 좋아요, 연극은 다섯 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했어요. 자, 이번에는 몇 시입니까? 네. 5시 30분. 5시 반입니다. 몇 시입니까? 맞아요. 6시입니다. 뮤지컬을 봅니다. 7시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주니치입니다. 선생님은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다섯 시 반입니다. 약속이 있습니까? 네, 여섯 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음, 한국 친구하고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아니요, 오늘은 공부를 안 합니다. 같이 뮤지컬을 봅니다. 뮤지컬을 몇 시에 봅니까? 뮤지컬은 7시에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듣고 말해 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낮에 해가 있습니다. 낮에 무엇을 합니까? 보통 음,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생일은 보통? 아니요. 보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일이 아닙니다. 보통. 보통 낮에 공부를 합니까? 그럼 보통 밤에. 밤에 무엇을 합니까? 아, 텔레비전을 봅니까? 음, 가족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좋아요. 팅팅 씨하고 준이치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준니치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몇 시간 합니까? 한 시간 반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합니다. 팅팅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보통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준이치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와, 잘 들었어요. 보통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보통 저녁에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안 합니까? 네. 주니치 씨도 운동을 안 합니다. 언제? 네. 주말 주말에는 운동을 안 합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팅팅 씨. 팅팅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좋아요. 보통 저녁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오늘! 오늘도 한국 친구를 만납니까? 아니요. 왜요? 맞아요. 오늘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납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답을 잘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씁니다. 여러분, 펜! 펜을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준희치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준희치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저는 저녁에 운동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몇 시간 합니까? 운동을 몇 시간 합니까? 한 시간 반 합니다. 한 시간. 안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합니까? 매일 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합니다.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합니다. 틴팅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팅팅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보통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저는 보통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납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썼어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봅시다. 탱탱 씨가 질문했습니다. 준희치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저녁 우리 공부했습니다. 저녁, 그리고, 네, 점심. 그리고, 맞아요,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밥. 네, 밥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저녁에 공부를 합니다. 팅팅씨는 준희치씨한테 질문합니다.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준희치씨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맞아요. 저는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운동을 몇 시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운동을 합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운동을 합니다." "선생님이 몇 시간 운동을 합니까?" 맞아요. 2시간 운동을 합니다. 준이치 씨는 운동을 몇 시간 합니까? 네. 1시간 반 합니다. 여러분, 반? 맞아요. 30분. 시간 질문합니다. 1시 반. 1시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 반. 1시간 30분 합니다. 말합니다. 팅팅씨가 질문합니다. 매일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매일 알아요?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매일 운동을 합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합니까? 음,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매일 잠을 잡니다. 그리고 네, 매일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준이치 씨는 매일 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합니다. 여러분 주말 무슨 요일입니까? 맞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주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평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우리부터 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말,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안 합니다. 무엇을? 네, 운동을 안 합니다. 팅팅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팅팅씨는 무엇을 합니까? 맞아요. 보통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을 알아요? 저는 머리카락이 깁니다. 제 동생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짧습니다. 깁니다. 짧습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깁니다. 하지만 제 남동생은 머리카락이 했습니다. 저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 제 어머니는 불고기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안 좋아합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고기를 안 좋아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반대, 반대를 말합니다. 팅팅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맞아요.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오늘 한국 친구를 안 만납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는 이유를 말합니다. 어, 제가 병원에 갑니다. 왜요?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제가 아이스 커피, 차갑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왜요? 네, 덥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마십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왜요? 맞아요. 한국어가 좋습니다. 한국어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말합니다. 팅팅 씨는 오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납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이 준이치입니다. 선생님이 팅팅입니다. 시작합니다. 준이치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몇 시간 합니까? 1시간 반 합니다. 음. 매일 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합니다. 팅팅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보통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납니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여러분이 팅팅입니다. 선생님이 준이치입니다. 시작합니다. 준이치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몇 시간 합니까? 1시간 반. 한시간반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합니까? 아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는 안 합니다. 팅팅 씨는 보통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보통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납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 따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 봅시다.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무엇이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찾습니다. 1번. 여자는 오늘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여자는 오늘 한국 친구를? 어, 맞아요. 안 만납니다. 왜요? 네, 오늘은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안 만납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납니다. 남자는 주말 저녁에 운동을 안 합니다. 네, 맞아요. 남자는 주말에 운동을 안 합니다.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여자는 보통 저녁에 남자를 만납니까? 아니요, 그럼. 네. 한국 친구.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남자는 매일 운동을 한 시간 반 합니다. 아니에요? 네, 왜요? 맞아요. 매일, 매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언제 운동을 안 합니까? 네, 주말에, 주말에 운동을 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운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한 시간 반 합니다가 아닙니다. 1번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4번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맞았어요? 자, 우리 엔에, 시간에 하고 안, 브이, 안, 브이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안, 브이를 꼭 집에서 공부 복습하세요. 우리 13과에서 또 만나요.